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공격당하기 위해 제조되는 무기가 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전. 전쟁 발발 전까지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업체였던 메딘베스트가 우크라전 발발 뒤 조국을 위해 가짜 무기 생산에 뛰어들었는데요. 가짜 무기, 이른바 미끼 무기란 공중에서 봤을 때 실제 무기와 흡사해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한 뒤 화력을 소진시킬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딘베스트가 생산하는 가짜 무기는 러시아의 값비싼 포탄과 미사일, 드론 공격을 유도해 무기를 소진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실제 M777 곡사포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지만 녹슨 하수관 등으로 만든 가짜 무기는 단돈 1000달러 미만으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 무기의 성능 척도는 전장에 배치된 뒤 얼마나 빨리 파괴되느냐가 핵심인데요. 반대로 전장에 오래 머물수록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가짜 무기 제작 기술, 값싼 합판과 금속을 충분히 사용하고 발열 장치를 넣는 속임수까지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자신들이 생산한 가짜 무기가 수백 대 파괴됐다며 우크라이나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큼스를 보낼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재고 부족 우려 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해왔는데 곧 있을 군사 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테큼스는 사거리가 300km에 달해 장거리 공격이 가능해 전선 넘어 러시아 병참기지와 사령부를 목표 삼을 수 있습니다.